삼성전기 보도자료 읽어주는 엄청 친절한 쌤. 오늘은 삼성전기가 개발한 세계 최고 성능 2억화소급 OIS 카메라 모듈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기 과학통신솔루션사업부 액추에이터 개발부로 홍상훈 프로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세계 최고 성능 2억화소급 카메라 모듈에 액추에이터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OIS 카메라 모듈, 낯설고 어려운 단어인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먼저 카메라 모듈이란 무엇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가전에서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자동차의 ADAS 등에서 눈의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만큼 고화질과 소형화 및 슬림화, 저전력과 고광성의 기술 트렌드에 따라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카메라 모듈이 스마트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었네요. 그럼 OIS, 옵티컬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은 무엇인가요? OIS는 이미지 흔들림 보정을 뜻하는데요. OIS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는 사용자의 움직임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야간 촬영 시에는 빛 노출이 길어져 작은 흔들림에도 사진이 번지는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OIS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는 흔들림 보정을 통해 야간에도 피사체를 선명하게 찍을 수 있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차별화된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OIS 카메라 모듈이란 사용자의 흔들림을 보정해주어 더 선명한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모듈이라는 거네요. 세계 최고 성능 2억화소급 OIS 카메라 모듈에는 어떤 신기술이 적용되었나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존 세계 최고 수준의 OIS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우선 손떨림 보정 각도가 3도로 기존 1.5도보다 2배 우수합니다. 삼각대 없이 밤하늘에 별을 찍을 수 있을 만큼 현재까지 출시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중 최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2억화소의 선명한 화질과 슬림한 모듈 구현을 위해 삼성전기의 핵심 광학 기술이 집약되었습니다. 보정 각도를 2배 상승시킨다는 것은 부품의 구동거리도 2배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모듈 크기 증가가 필수적이지만 OIS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부품의 최적 설계로 성능은 더 좋아졌는데도 모듈 크기는 지난 제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됐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왜 세계 최고 성능인지 잘 알 것 같은데요. 2억화소의 구현을 위해서 삼성전기에 어떤 기술이 들어갔나요? 렌즈, 액추에이터 등 모든 영역에서 신규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1억 800만 화소에서 2억 화소로 증가하면서 저조도에서 빛 흡수량을 늘릴 수 있는 보다 큰 렌즈가 필요합니다. 렌즈는 커지면 커질수록 설계와 동일한 실물 형태로 만들기 어려운데 삼성전기의 정밀한 렌즈 제작 기술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렌즈가 커지고 구동 부품들도 증가하면서 중량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났는데 고중량의 렌즈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구동하기 위해 고감도 센서를 적용한 볼가이드 방식의 OIS 액추에이터를 적용해 내구성과 정확성을 확보했고 소비 전력을 줄여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했습니다. 이 정도면 카메라 모듈 끝판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뛰어난 카메라 모듈을 개발하고도 기술 발전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고화소 센서, 동영상 기능 고도화 등 카메라 모듈 스펙 향상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장용 카메라 모듈은 전기차 보급 확대, ADAS 등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따라 현재도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OIS 기술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용 카메라, 드론 카메라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을 직접 설계, 제작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로 광학기술과 IT에서 축적된 경험 및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로 카메라 모듈 시장을 선도할 것입니다. 삼성전기의 세계 최고 성능 OIS 카메라 모듈에 대한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이 불러올 미래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